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단 정국의 세븐에 대해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작곡가가 오히려 자신이 표절을 하였다는 의혹에 휩싸여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핑크의 작곡가가 방탄단 정국의 세븐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작곡가는 방탄단 정국의 세븐이 지난 2000년 핑크의 발표한 히트곡 가면의 시간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비니치 뮤직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국의 세븐에 대한 표절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즉시 반박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방탄단에 대한 악의적인 국내 및 해외 언론들의 이 같은 표절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방탄단 정국의 세븐이 자신의 곡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한 작곡가가 오히려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등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8월 24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핑클 가면의 시간이 세계적인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의 곡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는데요.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핑클이 가면의 시간을 발표하기 불과 3년 전인 지난 1996년 스파이스 걸스가 발표한 Say You'll Be There의 주요 멜로디와 너무나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스파이스 걸스의 노래와 핑클의 노래를 30초만 들어도 거의 똑같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이 스파이스 걸스 측에 핑클의 표절 의혹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단 정국의 세븐이 자신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작곡가가 오히려 표절 의혹에 휩싸여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